11시 50분입니다. 밤 11시 50분 고속도로예요.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밤 12시가 다 됐어요. 고속도로 살짝 커브 졌어요. 왼쪽으로 가로등 켜 있어요. 와, 미친 거 아니야? 예, 다시 한번. 사람이 어디 있어요? 보일까요, 사람? 안 보이죠? 조수석에서 먼저 발견하죠? 예, 운전석에서 잘 안 보이겠죠? 이제 발견하겠죠? 이거 뭐야? 이 경강봉이야? 이게 뭐야?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이거 흔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산인 줄 알았대, 우산. 요 앞에 택시가 사고나 있어요. 택시가 사고 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거 경강봉을 흔드는 게 들고 서 있어요. 요 차 사고 날 빼고 그냥 겨우 이렇게 멈춘 차예요. 놀래갖고. 다시 한번 보세요.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? 진짜 운이 너무나 좋았죠? 운전. 으이씨. 야. 이야. 요 앞에 택시 서 있고, 요 차도 놀래서 멈췄고, 블박스도 놀래서 멈추고,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요. 어떤 분, 자, 이 사고. 만약에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? 만약에 사고 났으면, 사고 고속도로에서, 만약에 사고 나서 블박차가 더 잘못됐다. 서 있던 택시기사, 자기 차 여기다 세워놓고 거기서 경운봉 들고 흔든 것도 아니에요. 들고 있었던 게 우산인 줄 알았대요. 블박차가 더 잘못, 서 있던 사람이 더 잘못, 서 있던 사람 100% 잘못. 투표 시작. 아, 블박차 잘못 있다네요. 예. 블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6분 계십니다. 12%. 서 있던 사람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88%예요. 아마 블박차에 잘못 있다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. 여기서 여기 브레이크 잡네. 여기서 브레이크 2차로 1차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같이 브레이크 잡아야지. 근데 요 차가 비상등 켜기 시작하고서 조속에 있는 분이 발견하죠. 처음에는 이때 비상등 켜네요. 예. 자, 이때 비상등 켜고 사람. 여기 커브 구간에서 이분한테 여쭤봤어요. 지금 저거 옆에 가는 차들이 브레이크등 왜 들었노 생각하셨나요? 커브 구간이라서 자연스럽게 감축하는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? 그렇대요. 커브 구간에서 이 커브가 상당히 있잖아요. 그럼 커브 구간에서 브레이크등 들어오죠. 예, 아직 안 보이다가 나중에 여기서 예 여기서 하나 둘 으아! 만약에 사고 났으면요, 경찰은 아마 99%는 블박차 잘못이라고 할 겁니다. 예. 요 앞차도 피했잖아. 왜 못 피해? 가로등도 있잖아. 옆에 가는 차 브레이크도 누랐잖아.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. 여기서 붙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? 이거 사망사고죠, 이거. 예. 이게 도시고속화도로는 이런 데가 있어. 커브가, 아주 커브 져갖고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. 이거, 사고 났으면은, 야 아니, 저기서 저거 흔들고 있으면 어찌 된대요? 저기서. 검은 소리, 저기 이제 우산처럼 보이잖아요, 우산처럼. 근데 블박차는 잘못 있을까요? 이 도로 구조상으로 볼 때. 만약에 요 사고 나서 붙였으면 저는 죽어요. 죽거나 식물인간이에요. 경찰은 블박차 잘못 있다고 그럴 거예요. 경찰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. 가로등도 없이 시커먼 곳에 사고 나거나 고장난 차가 아무런 등도 켜지 않고 딱 서 있는 걸 블박차가 고속도로 들어가다가 들이받으면은 블박차가 들이받은 거잖아. 그 차가 박은 게 아니잖아. 서 있는 차가 박았어? 블박차 가해 차량이야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거의 100%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 차 옆에 사람이 서 있었다가 부딪혀서 같이 죽었다. 블박차 가해 차량으로 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은 운 좋으면 검사가 무혐의해 줄 수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 법원까지 가서 무죄 다툼을 해야 됩니다. 만약에 공무원이었으면, 사립학교 교직원이면, 무죄 안 받으면은 벌금형을 받아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요. 그러면 혹시 무죄 안 나올 것에 대비해서 형사합의를 해야 되죠. 그리고 그런 것을 처음부터 사고 직후부터
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죄 주장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사고일 때 만약에 지금 사고 안 났으니까 참 다행인데요. 사고 났으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.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경찰은 거의 대부분이 블박차 잘못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. 옛날 운전자 보험 말고요. 최신에 업그레이드된 형사합의금 2억 원까지 지급해주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지원해주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. 지금 이분 정말 운 참 좋으셨어요. 비상등이요? 아, 비상등 나중에 보이잖아요. 아이, 또 비상등이 또 여기서 왜 나온대요? 아이고. 비상등 언제 켜요? 비상등. 이제 키자네, 이제. 예. 이제 키고,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? 시속 100으로 갈 때 정지하려고 그러면 5, 6초에 멈출 수 있나요? 지금 38이에요. 38에서 몇 초 걸리나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4초 만에 멈출 수 있어요? 운이 좋아서 피한 거예요, 운이 좋아서. 비상등을 미리 켰으면 나도 미리 조심하겠죠. 지금 이거 진짜 운이 무진짜 좋았던 거예요. 어떤 분이 뭐 비상등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. 예. 정말 운이 좋았던 겁니다. 지금의 이 운을 평생 동안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앞으로 저 운소, 저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예요.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상황 없이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, 기원하겠습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. 에이,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.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?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얘랑 부딪힐 뻔했잖아.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? 민식이 뻔 위반이네요. 처벌이 무겁습니다.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.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.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.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.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.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. 1644-0070.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